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개념의 여왕 오르세입니다. 자, 30문제 중에 주요 문항만 해설을 할 것이고, 여러분들이 봤을 때에 약간 까다로운 문제들이 있었다. 작년 수능 대비 난이도가 올라갔다. 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3월에 있었던 교육부에서의 발표처럼 B형 시험은 등급 간 구분이 가능한 그런 변별력 있는 난이도의 문제들이 나올 것이다 라고 했던 것처럼 난이도를 약간 올려야 돼. 최상위 문제와 그 아래 등급을 구분 가능한 문제들을 내야 돼 라는 압박감 속에서 문제를 만들었다 라는 느낌이 문제를 만든 사람 관점에서 봤을 때 분명히 살아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선생님이 주요 문항 18번부터 약 8문제 정도 여러분들의 오답률을 체크해 봤을 때 오답률 1위부터 8위까지 8문제만 해설을 하도록 하겠다. 자, 18번 봅시다. 좌표평면이에요. 이번 이 18번이 여실히 이번 6평의 문제 스타일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문제야. 사실은 18번은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18번을 해설하는 이유는 그냥 지수 부등식인데 너무 단순한 지수 부등식인데 말이 많아. 그냥 지수 부등식을 풀어라 하면 되는데 그렇게 낼순 없어. 조금 수학적 언어와의 소통을 통해서 본인들이 찾아가게 하자라는 출제 의도가 담겨 있는 문제이다. 자, 좌표 평면 위의 두 곡선이 있다. 자, 하나의 곡선이 그려져 있죠. 절대값 씌워져서 이렇게 되어 있고 너는 y는 절대값 9의 x제곱 마이너스 3이다. 자, 이렇게 주어졌을 때또 하나의 곡선이 들어올 것이다. 또 하나의 곡선은 y는 2의 x 플러스 k 제곱. 네. 자, 2의 x 플러스 k 제곱이 그려졌을 때, 기본 2의 x 제곱 그래프가 x 축으로 마이너스 k만큼 평행 이동한 그래프인데, 평행 이동된 상태에서 두 개의 교점을 만들어내라. 두 개의 그늘, 두 개의 교점, 서로 다른 두 점의 x 좌표를 x1, y1이라고 했을 때, x1은 0보다 작아야 하고, x2는 0과 2 사이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니까, 2를 경계로, 2일 때 y 값은 얼마인가 봤더니 2를 집어넣으면 78이 나오죠. 2를 경계로 그 아래쪽 그리고 y축 왼쪽에서 당연히 교점이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했을 때, 자, 오른쪽 먼저 살펴보면 어떤 그래프가 안 되고 어떤 그래프가 되는지 한번 볼게요. 어떤 게안 되냐면 오른쪽으로 2의 x 플러스 k제곱이 이렇게 지나갔을 때그 x2가 이 오른쪽에 나타나면 안 되는 거잖아. 이런 거안돼이 말이죠. 그래서 밑으로 끌어내려야 되겠다. 어떻게? 요렇게 지나가야 돼. 2라는 경계를 놓고 봤을 때 2를 넣은 함수 값이 y는 2의 x 플러스 k 제곱의 x 자리에 2를 넣은 함수 값이 뭐보다는 아래에 있어야 된다? 78보다는 작아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 부등식 하나를 만들어내죠. 2의 2 플러스 k 제곱은 78보다 작다. 를 만족시키면서도 end. 자, 두 번째 부등식 하나 더. 여기만 만족되면 안 되죠. 왼쪽에서도 만족돼야 되니까. 어떻게 하면 안 되냐라고 한다면 이런 거안 돼. 이런 거. 왜? x1이 여기서 나오니까 양이면 안 되잖아. 그죠? 그래서 어떻게 돼야 된다? 왼쪽으로. 그래서 그 경계 0이 들어간 값. 되는 놈은 빨강으로 그려볼게요. 이런 놈 된다는 얘기지. 0 들어갔을 때의 y값이 뭐보다는 커라? 2보다는 위에 있으라. 그래야 음의 교점이 나온다. 오케이. 2에 k 자리에 x 자리에 0 들어간 2의 k제곱이 2보다는 커라. 이 말이 되는 거죠. 둘을 동시에 만족시켜주는 k값은 여기에 2, 3, 4까지 되겠네. 그죠? 4까지. 8, 8, 64까지 되니까 k값은 2, 3, 4. 교집합 2, 3, 4. 합이 9. 됐죠? 네. 이렇게. 정말 단순한 지수부등식이야. 그런데 뭐 그래프 속에서 교점의 위치를 어쩌고. 오케이. 지수부등식.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다. 이렇게 문제를 조금 말을 꼬아서 난이도 있게 올릴 수밖에 없었던 출제하는 사람들의 심정을 여러분들은 조금 이해를 해야 하는데, 그래도 이 시험에 조금 상처받은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너무 어려웠어, 힘들었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희망은 뭐냐면, 선생님이 모든 학생들이 가장 많이 틀린 8문제를 해설해 주는데, 이 해설 내용 안에 들어간 포인트를 잘 보세요. 전부 기본 정의와 개념. 기본적인 내용들, 그 접근법이다라는 것. 대신 껍질이 그냥 화려할 뿐이다. 정확하게 수학적 언어와의 소통을 통해 껍질을 벗기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문제들의 출제 의도는 여전히 기존에 나왔던 평가원 시험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 그게 우리에게 희망이야. B형 학생들의 희망. 그러니까 자신 있게 개념을 공부한 대로 써먹어야지라는 자신감으로 문제 껍질을 벗기는 게 중요해. 알겠죠? 자, 19번 볼게요. 19번.
쌍곡선이 두개 나와 있네. X축, Y축. 자, F와 F 프라임을 초점으로 하는 F와 F 프라임을 초점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주축의 길이는 2, 플러스 마이너스 1을 지나는 쌍곡선이 하나 있고, 이렇게 있고. 됐죠? 그리고 G와 G 프라임을 초점으로 하면서 역시 주축의 길이가 1, 마이너스 1, 주축의 길이가 2인 쌍곡선이 하나 더 있다. 이렇게. 좌우 대칭으로 잘 그려야 되는데 대칭이 좀안 되고 있나요? 아, 여기 아니잖아. 그지? 뭐 하는 거지? 자, 이렇게. 여기서부터 나가서 이렇게 가고 있다. 됐죠? 이렇게. 자,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점은 1, 4분면에서 두 쌍곡선이 만나는 요 점, P와 그리고 3, 4분면에서 만나고 있는 이 점, Q로부터 모든 게 만들어지는데, 자, 여기서 첫 번째. P와 Q, 우리가 PQ를 찍음으로 해서 쌍곡선은 Y축에 대해서 좌우 대칭이고, X축에 대해서도 대칭하고 있는 완전히 대칭성이 확보된 너무 예쁜 곡선들이다라는 걸 기본적으로 알고 있잖아. 그죠? 그래서 지금 보이는 사각형이 어떻게 주어졌냐면, G랑 이렇게 이어가고, 이렇게 있고, 이렇게 F랑 이어서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각형인데, 사각형의 둘레 중에 일단 한 놈을 잡아볼게요. 예를 들어, 요거 하나부터 잡아보자. 자, 요거 하나를 A라고 잡는 순간 나는 이 길이를 알게 되는 거지, 요 길이를. 어떻게 알아? 그러면 쌍곡선은 초점 거리가 하나 주어지면 반드시 나머지 한 초점 거리가 작도되어야 하고, 나머지 한 초점 거리는 그 초점 거리의 주축의 길이를 더한 A 플러스 2가 되는 거잖아? 그런데 이 F 프라임과 P는 그대로 F와 Q까지의 거리와 같겠지, 이렇게. 그럴 수밖에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쌍곡선이야? 한 초점 거리가 우리가 구해야 되는 사각형의 한 변으로 만들어져 있어? 그럼 반드시 나머지 한 초점을 이어. 근데 그게 사각형의 또 다른 한 변이라는 거지, 요거. 오케이. 아, 너가 A 플러스 2라는 거네. 왜 그래? P가 180도 회전하면 Q가 되고, F 프라임이 180도 회전하면 F가 되니까, F 프라임과 QP라고 하는 나머지 한 초점 거리는 그대로 Q와 F가 될 수밖에 없다. 됐죠? 자, 근데 우리 문제에서 A와 A 플러스 2를 곱하면 얼마가 나온다고 돼 있다? 둘이 곱하면 4라고 돼 있어. 오케이. 그러면 A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4는 0. 그러면 A 값을 구해봐.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잖아. 그죠? 근의 공식 이용하면. 자, 그 중에서 길이기 때문에 플러스 값. 고로 A 값은 루트 5 마이너스 1. 이라고 놓는 순간, A가 루트 5 마이너스 1이면 나머지 한 변은 루트 5 플러스 1이겠죠. 그래서 A 플러스 2라고 하는 또 다른 한 변은 루트 5 플러스 1. 자, 네변 중에 두 변을 구했다. 자, 나머지 두 변을 구하는 논리도 완전히 똑같을 거다. P점에서 출발하자, 이번에도. 한 초점 거리가 나왔잖아. 너를 B라고 하자. 그러면 나머지 한 초점 거리가 나한테 당연히 있어야 돼. 그게 뭐야, 그러면? P에 대해서 G'과 연결한 나머지 한 초점 거리, 너는 B 플러스 2야. 왜? 네가 주축의 길이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 길이는 어디 있는데? 라고 했을 때, G가 그대로 G'로 180도 회전이동한 거잖아. 그죠? 그러면 P도 Q로 그대로 180도 회전이동한 결과, 우리에게 주어진 또 하나의 변, 얘가 바로 B 플러스 2다라는 거. 그래서 그냥 쌍곡선의 정의, 출제의도 쌍곡선의 정의. 그죠? 그래서 여기서 B 플러스 2와 B의 곱, B와 B 플러스 2는 곱하면 얼마라고 주어져 있다? 조건? 8이라고. 오케이. 그래서 B는 얼마? 2. 그리고 나머지 한변 b 플러스 2는 4. 그래서 한변 2, 4. 그리고 루트 마이너스 1, 루트 플러스 1. 싹 더해주면 6 플러스 2 루트 5가 되겠네. 그죠? 자, 이 문제는 주제가 뭐야? 그러면 쌍곡선의 정의. 2차 곡선은 출제 의도가 딱두 가지다. 정의 혹은 접선. 우리 교과 과정에 주어진 게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하지만 쌍곡선에서는 점근선도 물론 나올 수가 있다. 어쨌든 쌍곡선의 정의가 뭐야? 그러면 초점 거리의 차가 주축의 길이로 일정한 점들의 집합이라는 그 정의가 평가원에서는 6평, 9평 수능에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오고 있어. 정의 아니면 접선. 정의라는 눈치는 어디서 채냐라고 했을 때 초점 거리가 주어져 있으니까. 됐죠? 자, 그다음 20번 볼게요. 양수 t에 대하여 로그 t의 가수를 ft라고 했을 때 가조건. 가조건 t는
1보다 크거나 같고 100보다 작다. 그리고 나 조건. 나 조건이 핵심 조건이지. 그죠? 하지만 기존에 워낙 나왔던 조건이야. 어떤 조건이냐면 f의 t의 n제곱이 이 ft랑 더해지면 1이다라는 거. 자, t의 n제곱의 그 n을 4일 때와 5일 때 계산해 보시오라고 하니까 원 스텝. n을 4라고 놓고 f의 t의 4제곱과 더하기 이 ft가 1이야. 그 말은 이거 늘 보던 바로 그 조건식. 뭐죠? 뭐지? 이 EFT를 FT와 FT로 한번 분리 해보세요. 그러면, 이건 로그 T의 4제곱의 지표. 아, 가수. 그죠? 얘는 로그 T의 가수, 로그 T의 가수. 가수 3개의 합이 얼마다? 1이다. 가수의 합이 1이다. 이거 무슨 말이지? 가수의 합이 1이다라는 조건을 보는 순간 우리는 저세 개의 로그 값을 몽땅 더해버리면 뭐가 된다? 정수가 된다라는 식을 써먹을 수가 있죠. 뭔가 식이 나올 거리를 만들어내야 되잖아. 그죠? 가수의 합이 1이다. 그 말은 로그를 다 더하면 정수 값이 나와야 돼. 단, 세 개의 가수를 더해서 1 나와야 되니까 그중 기본 가수 FT는 절대 0은 아니어야 하고 그리고 한 놈이 2분의 1보다 커버리면 안 되니까 세개 더해서 1 나와야 되니까 FT는 당연히 2분의 1보다 작아야 하고 이러한 조건들을 라에서 받아들여서 n이 4일 때 우리가 만들어내는 식, 뭘로? 로그의 t의 4제곱과 이 로그 t는 정수여야 돼 라고 생각하면 식은 다 만들어낸 거지. 자, 한번 해볼까요? t의 6제곱이죠. t의 6제곱은 10의 정수제곱. 오케이. 고로 t는 10의 6분의 정수제곱. 이렇게 된다는 거지.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 정수 자리에 어떤 값이 들어가 있을까? 들어갈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t는 10의 6분의 정수 제곱이라는 수가 된다라는 거야. 그랬을 때그 t의 범위 1보다 크거나 같고 100보다 작다를 벗어나지 않으면서 가수가 0이 안 되면서 2분의 1보다는 작게끔 그렇게 정수를 집어넣어주면 자, 0이면 안 되겠네. 0이면 t는 1이니까 1이면 가수가 빵 되니까. 알겠습니까? 그래서 어때? 1안 돼. 1, 0안 되죠. 그리고 1, 2, 3까지 돼요. 3까지? 3 되나요? 되지요. 되죠, 되죠. 3 돼요. 왜 되냐면, 보세요. 여기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을 수도 있네. 지금 보니까 3을 집어넣으면서 생각해 보니까 여기에 3이 들어가면 2분의 1. 그럼 10의 2분의 1제곱이니까 로그 t의 가수는 2분의 1. 됐죠? 그럼 너 가수 2분의 1, 너 2분의 1, 그리고 4제곱이 들어간 가수는 2분의 1에 4를 곱하게 되니까 2가 되어서 가수가 빵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가수의 합이 1 된다를 만족시키니까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까지 되겠다. 그죠? 오케이. 자, 그리고 4, 5, 6안 돼. 그러면 6분의 4, 6분의 5, 이거 2분의 1을 넘어가니까 6분의 6 당연히 안 되죠. 6분의 6이면 1이니까 10, 그건 가수가 빵이어서 안 돼. 오케이. 그럼 6분의 7, 8, 9까지 되겠지. 왜? 6분의 7은 6분의 6이라는 10 따로 꺼내고 다시 10의 6분의 1제곱이 남는 거니까 다시 한번 1, 2, 3이 됐던 것처럼 7, 8, 9도 되겠지. 되겠습니까? 자, 이렇게 6개가 있네요. 1, 2, 3. 그리고 6분의 6을 떨궈내고 7, 8, 9. 요렇게 6개가 존재한다. 됐습니까? 자, 완전히 같은 논리로 n이 5일 때도 생각해봐. 그럼 어디만 5로 바뀌면 돼? 여기만 5로 바뀌면 돼? 그럼 여기가 6이 아니라 7이겠네? 그럼 여기가 7분의 정수제곱이겠네. 오케이. 자, 정수되는 놈 한번 생각해볼게요. 1, 2, 3. 4는 안 돼. 7분의 4는 2분의 1 넘어가니까. 그리고 7분의 7까지 10 하나 내보내고 다시 가수를 만드는 7분의 8, 9, 10. 여기까지 되겠네. 7분의 10은 7분의 7 나가고 7분의 3이니까. 오케이. 그렇게 해서 1, 2, 3, 8, 9, 10. 요렇게. 딱몇 개? 12개. 최대 아무리 커도 t는 100보단 작아야 되니까, 6일 때 7, 8, 9에서 12 전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1에서 11까지 중에서 다음과 같은 조건을,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키는 숫자는 이거밖에 없다라는 거. 됐죠? 이렇게 하나하나 따지면 된다. 단,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강력한 주제는 가수의 합이 1이야.
너무 많이 나왔었던 가수의 합이 1이야. 로그 값을 더하면 정수야. 에서 출발하면 된다. 그죠? 오케이. 자, 그 다음 21번 볼게요. 자, 21번. 2 이상의 자연수 n에 대하여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fx가 정의되어 있고 역함수를 갖도록 조쳐보자. 역함수를 갖도록. 21번도 꽤 높은 오답률을 기록하던데 21번을 틀린 학생들은 명백히 교과 과정 혹은 기출 문제에 늘 나오던 문제를 못 푼 거기 때문에 공부량이 많이 부족하다. 정말 열심히 더더욱 공부를 해야 된다. 공부를 안 한 학생들이야. 21번을 틀린 건. 자, 한번 볼게요. 워낙 많이 보던 표현이잖아. 역함수를 갖도록. 그 말은 fx라는 함수가 1대1 대응이어야 돼. 그 말은 항상 증가하거나 계속 감소한다. fx라는 함수가 증가함수이거나 또는 감소함수여라. 라는 게 포인트고 증가 감소는 도함수에서 배운 거잖아. 증가 함수다 그 말은 f'x의 부호가 언제나 0보다 크거나 같다란 뜻이야. 감소 함수는 0보다 작거나 같다란 뜻이고 그래서 fx를 미분해서 f'이라는 도함수가 언제나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건 또 무슨 부등식? 언제나 그래야 돼. 절대 부등식이라는 거지. 이 절대 부등식을 만족시켜주기 위한 조건이라고 했을 때 좌변에 있는 식이 2차 식이면 수학상 할 때 배운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절대 부등식을 만족시키기 위한 조건 막 외운 거 있어. 근데 그거 말고 3차, 4차 혹은 초월함수에서 절대 부등식이 나온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프 그려서 다시 한번 f'을 또 그려서 0 위에 몽땅 그려줘야 돼. 물 먹고 갈게요. 라는 걸 만족시켜줘야 되겠다. 그래서 문제의 흐름은 이렇고 그래서 원 스텝 일단 뭐 할 거냐? 미분부터 해봐. 그 말이죠. 미분부터. 그래서 f'x 찾아. 자, 우리의 fx를 선생님 그냥 문제 보고 미분할게요. 미분 그대로 미분이라는 곱미분을 사용해서 미분 2의 x 플러스 1 그대로 x제곱 플러스 n 마이너스 2의 x 마이너스 n 플러스 3 그리고 더하기 그대로 미분 2x 플러스 n 마이너스 2 됐죠? 그리고 ax 미분하면 a. 자, f'x 정리하면 2의 x 플러스 1제곱 묶어내. 부호 변화를 살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인수분해 예쁘게 해야지. 그럼 x제곱에 마이너스 2x 플러스 2x 사라지고 플러스 nx 됐지? 그리고 n 마이너스 2 마이너스 n 플러스 3이니까 플러스 1 이렇게 됐죠? 그리고 뒤쪽에 플러스 a가 남아있다. 자, 이렇게 주어졌을 때 요 식이 언제나 0보다 크거나 같다 또는 0보다 작거나 같다여야 하는데 식 속에 들어있는 인수를 봤더니 x가 무한으로 가면 이 x제곱은 무한으로 튀는 함수. x제곱도 마찬가지 2차 함수인데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이야. 그럼 무한으로 튈 거야. 그러니까 0보다 작거나 같을 수가 없어. 언제나 음으로 잡아둘 수가 없는 함수들이야. 그래서 너는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놓을 수밖에 없고 이러한 절대 부등식을 풀어내는 방법 또한 다시 한번 좌변에 보이는 함수를 새로운 함수로 받아 드리고 그 함수 그래프를 그려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미확정 개수 a가 좌변에 있기 때문에 저것을 우변으로 싹 넘겨줘야 되겠다. 자, 볼게요. 투 스텝. 좌변의 함수를 분리해서 gx를 어디까지만 잡을 거냐면 2의 x 플러스 1제곱에 x제곱 플러스 nx 플러스 1 여기까지만 gx로 잡고 y는 마이너스 a라고 하는 상수함수를 잡아서 확정계수로 이루어진 gx를 그린 다음에 y는 마이너스 a가 항상 밑에 있으면 되라고 절대부등식을 풀어주면 되겠다. 그죠? 자, 그래서 gx 그리려면 또 한 번 g'x가 필요하다. 미분 2의 x 플러스 1 그대로 x제곱 플러스 nx 플러스 1 그리고 그대로 미분 2x 플러스 n 됐죠? 자, 이 2의 x 플러스 1제곱 묶어내고 x제곱 플러스 n 플러스 2 x 플러스 n 플러스 1. 야, 절묘하게 인수분해 이쁘게 되게 나오네요. 그지? 인수분해하면 n 플러스 1 곱하기 1이니까 요놈이
마이너스의 n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에서 부호 변화를 일으킨다. 딱 두 군데에서 부호 변화를 일으켜. 마이너스 2의 x 플러스 1제곱은 도함수에서 언제나 플러스 값이기 때문에 도함수에서는 되게 반가운 놈이야. 그죠? 너는 늘 플러스니까 부호 변화에 영향을 안 주잖아. 영향을 주는 건 딱 얘밖에 없어. 얘는 두 점을 절편으로 하는 2차 함수이기 때문에 마이너스의 n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0, 마이너스 0 플러스의 부호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거죠. 이렇게. 됐죠? 그러면 함수는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함수가 되는데 영원히 폭발적으로 증가하는지 그건 초월함수에서는 확인해 봐야 돼. 그래서 G' 자체를, GX를 봤더니 X가 무한으로 가면 무한대로 튀는 함수야 GX는 이건 영원히 올라가. 오케이. 그럼 다시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갔을 때 분모 자리로 2의 X제곱이 무한대가 되어서 내려가잖아. 그죠? 그러면 2의 x제곱과 당함수가 만나면 0을 향해 가기 때문에 너가 언제 여기 영원히 밑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x축에 이렇게 점근해 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요 극소값 또는 x축에 점근해 가는 요 0을 향해 가는 저 두 놈 중 하나가 최소일 수 있어. 그 최소를 찾아서 그거보다 더 밑에 y는 마이너스 a가 있어야 하는데 극소값의 값이 극소값이 x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1 집어넣어보면 얼마 되죠? 2 마이너스 n이 되는 거야. 근데 그 n은 2 이상의 자연수니까 2 마이너스 n은 0보다 작거나 같지. 그러니까 최소값은 얘라는 거죠. 2 마이너스 n. 그래서 x축이 굳이 그려보자면 얘는 x축으로 점근해 가는 거니까 x축이 이렇게 그려질 거고 그 x축 밑에 내려갈 수도 있는 요놈보다는 y는 마이너스 a가 더 밑에 있어야 된다 이 말이야. 그래야 절대부등식을 만족시켜준다는 얘기야. 알겠어요? 자, 그래서 결국 마이너스 a는 뭐보다 작거나 같애라? 2 마이너스 n보다 작거나 같애라. 요게 답이네. 그래서 a는 n-2보다 크거나 같다. 요 최소값 n-2가 어디와 어디 사이? 1과 8 사이. 너는 1보다 크거나 같고 8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n은 3에서 10까지의 합이 되겠네. 그죠? 그래서 52가 답이다. 됐습니까? 자, 이 문제는 뭐 길긴 하지만 이 문제를 못 풀었다 그러면 교과 과정을 충실히 공부하지 않았다. 기출문제에 언제나 있던 문제였는데. 그죠? 자, 슉 지나가서 27번 볼게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음이 아닌 정수, 그러니까 0도 되는 거, 그죠? 중복조합 문제인데 x 플러스 y 플러스 z 플러스 u가 6이 된다. 그리고 가 조건뿐만이 아니라 나 조건. 중복조합은 아무리 어려워져도 중복조합의 기본적인 문제, 방정식으로 표현되는 혹은 뭐 서로 다른 주머니에 같은 야구공을 담는 그런 기본적인 문제를 벗어날 수가 없는 게 바로 중복조합이야. 그래서 그냥 요 조건이 x와 u가 같지 않다라는 것보다는 내가 지정할 수 있는 방법 중에 같지 않는 것보다 같은 게 훨씬 간단하고 편하잖아. 그래서 이렇게 할게요. 문제를 전체 경우의 수에서 빼기 여사건의 경우의 수 를 이용해서 가나 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의 수를 한번 찾아보겠다. 자, 전체는 이런 거지. 어떻게 이걸 풀 거냐라고 한다면 XYZU라고 하는 주머니가 4개 있다라고 보는 거지. 그죠? 그리고 6이 있잖아. 내 손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의 막대기가 있다라고 보면 되겠네. 그리고 중복조합은 XYZU 중에 서로 다른 4개 중에 뭔가를 뽑아야 의미가 있으니까 항상 중복조합은 서로 다른 것과 서로 같은 것이 나한테 주어질 거다. 그때 서로 다른 4개 중에 중복 허락 내 손에 있는 같은 거의 개수만큼 뽑아주면 된다. 그래, 그럼 X만 6번 뽑혀와? 그럼 이게 X에 다 들어가는 거지. 라는 그 중복조합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의 문제들만 나오게 돼 있어. 더 이상 활용될 수가 없는 게 중복조합이야. 그래서 마음을 가볍게 여기고 서로 다른 거 안에 서로 같은 것을 넣을 수 있는 경우의 수인 그 첫 번째 만났던 문제를 잘 이해하는 거가 중요하다. 알겠죠? 자,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는 몇 개냐? 네 개 중에 중복을 허락해서 내 손에 있는 같은 여섯 개 막대기만큼 뽑는다. 에서 빼주자. 여사건은 어떻게 정리할 거냐면 x와 u가 같은데 x, u를 큰 수부터 생각해보면 0, 0이 갈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수에 x, u가 3, 3일 수도 있어. 그죠? 3, 3. 그러면 3개, 3개 전부 x, u에 넣어버렸기 때문에
Y와 Z에는 당연히 00이 가야 되는 한 가지 경우. 더하기 22로 같을 수도 있잖아. 아, 그러면 두 개, 두 개가 XU로 가버렸기 때문에 내 손에는 같은 거 두 개밖에 없어. 그러니까 Y, Z라는 서로 다른 두 개 중에 중복 허락 두 번 뽑는다 이 말이죠. 내 손에 같은 거 두 개만큼 뽑아야 되니까. 자, 1을 X와 U에게 줬다. 그러면 같은 막대가 이제 몇 개 남았어? 1, 1 하나씩만 줬으니까 네 개 남았어. Y, Z라는 서로 다른 두 개 중에 네 개를 중복 허락 뽑아. 그리고 X, U가 00일 수도 있잖아. 그지? 그럼 00이야? 아, 그럼 내 손에 여섯 개가 그대로 남아있어? 그러면 두 개 중 중복 허락 여섯 개를 뽑아. 요거 다 더해서 계산해서 앞에서 빼주면 되겠네. 됐죠? 오케이. 그럼 68이라는 답이 나올 것이다. 자, 28번. 매우, 이것도 쉬웠던 문제죠. 사실 이렇게 해설하면서 어제 선생님이 이렇게 풀면서 학생들은 문제를 풀면서 당황한 순간이 있었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지만 또 막상 잘 들여다보면 표현에 좀 놀라지만 않았으면 정말 쉬운 문제들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했어요. 별게 없어. 신유형이라는 게 여기 없었기 때문에 진짜 교과 과정 속에 늘 보던 접근법을 이용하면 되는 문제들로 이루어져 있었죠. 특히 28번도 언제나 강조했지만 가장 많이 우리에게 문제로 나올 수 있는 게 회전 변환과 닮음 변환. 닮음 변환이 행렬의 꼴에서 K2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닮음 변환과 다른 변환을 합성할 때 순서에 전혀 그 상관없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된다. 누구를 먼저 변환시켜도 어떤 변환을 먼저 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면 굉장히 가벼운 마음으로 F는 세타 회전이고 G는 2분의 1 축소 2분의 1로 축소해라. 그러니까 닮은 변환이지. 그죠? 이게 닮은 변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1차 변환의 주제는 변환을 말로 해주면 그 변환에 해당하는 행렬 만들 수 있어? 라는 거. 혹은 행렬을 던져주면 이게 기하학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 라는. 실제 기하학적인 변환과 행렬을 소통시킬 수 있는가? 라는 게 주제고 출제 의도도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 보면 행렬이 두 개 주어져 있는데 앞에 건 회전 변환, 뒤에 건 닮음 변환. 2분의 1로 축소해라? 오케이. 그러면 X축, Y축 그려놓고 자, 변환시키기 위한 점이 A인데 그 A가 4,0이다 라고 돼 있고 A를 F of G에 의해서 B로 이동시킨다라고 하는데 F of G의 순서에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먼저 B점을 찾을 때 반으로 줄여. 2분의 1로 먼저 축소시켜. 뭐 문제도 상관없으니까. 그럼 여기는 길이가 2분의 1로 변신하죠. 2로 변신해. 4였으니까 반으로 줄여서 그 2로 변신한 놈을 이렇게 세타만큼 회전시켜. 세타만큼. 그럼 요 길이는 2일 것이고 요 점이 바로 A가 이동된 B가 되겠네. 됐죠? 자, 그리고 B를 다시 한번 이동시키는데 B를 C로 가져가는 데에는 G of F 역행렬이 보여요. F 역변환. 그럼 세타만큼 회전한 게 F라면 F역은 세타만큼 갔어. F역은 다시 돌아와. 이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세타만큼 가라. 오케이. 그럼 그대로 마이너스 세타만큼 와. 그럼 이번에는 세타 회전 먼저 하냐? 네. 순서가 상관없으니까.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닮은 변환 2분의 1을 해줘라. 그럼 여기에 요 점으로 들어오는 거지. 그래서 요 길이가 바로 1이 되면서 요 점이 C가 되는 거야. C. 근데 나한테 준 삼각형 넓이가 얼마라고요? ABC 넓이가 1이라는 거지. 그래서 높이는 어차피 사인 세타를 알아야 되니까 밑변을 이렇게 놨을 때 밑변이 3이야. 그럼 높이는 수직인데 사인 세타를 알아야 되잖아. 그래서 여기다 직각을 그려. 높이 이렇게. 너 얼마여야 돼? 그러면 삼각형 넓이 2분의 1에 3에 너 곱해서 1 되려면 여기가 3분의 2여야지. 그래서 끝이죠. 나한테 행렬로 줬지만 나는 그걸 기하학적 변환으로 받아서 그대로 행위로 옮겨주면 된다. 그래서 사인 세타는 얼마? 직각 삼각형에서 사인 세타는 2분의 3분의 2 됐죠? 그래서 3분의 1 분모 분자의 합이 4. 이게 바로 28번. 자, 29번, 30번 남았네요. 자, 대망의 두 문제. 이 두 문제를 왜 그렇게 많이들 틀렸는지 그 사연을 여러분들의 관점에서 선생님이 잘 살펴보면
29번은 개념에 충실하지 않아서 틀린 거고요. 30번은 수학적 언어와의 소통을 못해서 틀린 거야. 29번은 늘 하던 그대로 충실하게 우리가 원과 접선이 보였을 때 했던 것들, 원과 원이 나왔을 때 했던 것들을 그대로 작도해서 보조선 만들어주면 충분히 할수 있는 기본 문제인 거고, 30번은 수학적 언어와의 소통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간과했다. 우리에게 주는 조건 하나하나, 식 하나하나가 나한테 무슨 말을 해주는 건지 그 뜻을 받아들이는 데에 그 조건 하나하나를, 그 말을 무시했다.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게 바로 이유인 거야. 사실 아무것도 없다는 걸 여러분들이 풀면 알 거예요. 해설을 들어보면. 29번은 선생님이 두 가지 방법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두 가지 방법으로. 첫 번째 방법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서 거의 풀었을 것 같은 첫 번째 방법 한번 해볼게요. A 방법. 자, 나한테 원하는 건 리밋, 세타가 플러스 제로. 지금 선생님 수강생들은 이 29번 문제에 굉장히 주목을 할 텐데, 왜 주목을 하냐면, 언제나 평가원에서 나오는 삼각함수의 극한 문제를 선생님은 두 가지 방법으로 풀어라 라고 얘기를 했었고, 열심히 계산해서 푸는 방법도 반드시 할수 있어야 되고, 그러지 않는 극한의 목표 상태의 그림을 이용해서 극한 값을 컴팩트하게 찾아내는, 사실 선생님이 이 문제를 두 줄로 풀 거거든요. 두 줄로. 그 B 방법도 알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 수강생들이 지금 이 해설을 듣기 위해 29번을 듣고 있다면 이 수업의 연장선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선생님이 푸는지를 잘 보세요. 모든 평가 문제는 두 가지 방법으로 풀수 있다라고 선생님이 이야기를 했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이 했을 법한 계산을 이용한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세타가 양의 무한소. 0보다 좀클때 세타 제곱분의 탄젠트 2분의 세타 마이너스 F 세타. 는 알파라고 한다. 알파 값을 찾으시오라고 하는데 이 분자의 탄젠트 2분의 세타가 보이는 너가 왜 보일까라는 생각을 해줘야 돼. 탄젠트 2분의 세타가 기하학적으로 분명하게 어딘가에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왜 알아채지 못했을까? 사인을 주는 건데. 지금 이런 얘기 많이 했었죠? 앞에서 세타가 0으로 안 가고 파이로 간다? 그럼 기하학적으로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분명히 어디엔가 중요한 각으로 주어져 있을 거야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어. 그 길이에 대해서, 그 각에 대해서 미리 찾자라는 얘기를 했듯이 얘도 마찬가지 탄젠트 2분의 세타 마이너스 F 세타가 어딘지를 봤으면 문제 굉장히 쉽게 풀수 있어요. B 방법에서 보여줄게. 그게 어딘지를 봤어야 돼. 근데 어쨌든 보기가 힘들었겠죠? 그래서 자, 계산으로 풀면 어떻게 푸냐? 지름이 1, A와 B, 그리고 C, 그리고 원이 이렇게 호와 두 개의 지름과 저 직선에 이렇게 접해 있다. 원이. 자, 여기 접점, 접점, 접점. 됐죠? 그리고 원의 중심. 자, 일단. 그냥 계산으로 푼다 해도 어떻게 F 세타를 찾아내냐라고 했을 때 나는 기본적으로 보조선을 그려야 되는데 일단 여기에 접선이 보여 접점을 연결해 직각이야라는 걸 써야 하고 그죠? 그리고 원과 원이 보이잖아. 비록 반원이긴 하지만 큰 원의 중심과 작은 원의 중심을 이어서 원과 원이 나왔을 때두 원의 관계를 규정짓기 위해서는 규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원의 중심과 중심을 이어라. 거기서 문제가 출발한다. 요 직각 삼각형이 우리에게 모든 실마리를 제공할 거라고요. 근데 원과 원을 그대로 원의 중심과 중심을 이어서 그대로 연장해서 접점 이어주면 이 길이는 큰 원의 반지름 2분의 1이면서 너는 F세타를 선생님 R이라고 해보겠다. small r. 넌 small r이야. 너도 small r이지. 오케이. 그럼 여기가 뭐야? 하면 2분의 1 마이너스 small r이 되는 거지. 요렇게. 직각 삼각형의 요 변의 길이만 찾아내면 되는 거잖아. 얘만. 어? 얘가 지금 어떻게 나와? 그럼 얘는 루트에 요거 제곱 2분의 1 마이너스 r의 제곱 마이너스 r 제곱. 그래서 너는 루트의 4분의 1 마이너스 r이라고. 상대적으로 생각했던 것보다는 루트가 막 나오는 피타고라스를 이용하면 보통 식이 복잡하고 지저분해지기 마련인데 생각보다는 굉장히 깨끗하게 나왔다. 어디서 나오냐라고 했을 때 중심과 중심을 이은 보조선, 그리고 접선과 접점, 반지름, 접선과 수직이 되는 반지름, 접점을 이으면 나오는 이 R. 여기 직각 삼각형 속에서
길이와의 관계, 피타고라스에서 나머지 하나를 구해내는 건 기출문제에도 꽤 많이 있었던 거야. 그죠? 자, 이럴 때 어쨌든 관계식이 있어야 하잖아. 뭔가 요 길이, r을 뭐 어디선가 관계식을 찾아내야 하는데, 이첫 번째 방법에서 선생님은 탄젠트 2분의 세타, 2분의 세타라는 각이 어디 있을까 생각해 보면, 요렇게 중심을 이었을 때, 여기가 전체가 세타면 요만큼이 2분의 세타죠. 그리고 1을 기준으로 탄젠트를 만들어 봐. 탄젠트를 요렇게 올린다. 그러면 직각으로 쫙 끝까지 끌고 갔을 때 여기가 바로 탄젠트 2분의 세타인 거지. 2분의 세타. 됐죠? 자, 탄젠트 2분의 세타가 무거우면 얘는 그냥 2분의 세타로 가지고 다녀도 괜찮다. 세타가 0으로 가면 2분의 세타와 탄젠트 세타는 같아져 가니까. 됐죠? 자, 이랬을 때 r을 세타에 대해서 표현해야지만 여기다 넣을 거 아니야. 그럼 r을 세타로 표현할 수 있는 식은 직각 삼각형의 닮음이 있겠네. 요 작은 놈하고 큰 놈하고 닮은 거죠. 됐죠? 자, 내가 필요한 길이 다 찾아낸 거야. 여기까지가 A 방법의 원 스텝이면 투 스텝. 자, 이제 세타에 대해서 표현하기만 하면 돼. 어떻게 해줄까? 밑변으로 해줄까요? 1분의 탄젠트 2분의 세타. 그 2분의 세타로 가지고 다닐게. 그것은 이것분의 r. 이러면 되는 거잖아. 오케이. 좋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자고? 1분의 2분의 세타는 탄젠트 2분의 세타 대신 2분의 세타 쓴 거야. 너는 요 길이, 요 작은 직각삼각형의 요거, 2분의 1과 요놈 합. 2분의 1 더하기 루트의 4분의 1 마이너스 r 분의 r. 요렇게 되는 거지. 됐죠? 자, 오른쪽에 r을 꺼내야 되잖아. 루트 안에 r이 들어가 있으니까 r을 꺼내는 방법으로써 분모의 유리화를 생각하는데, 분모 유리화되면 4분의 1 마이너스 요 놈이니까 r만 튀어나와서 굉장히 예쁘게 식을 잘 예쁘게 나오도록 정리를 해준 문제야. 그래서 분모 분자 유리화를 해서 r을 꺼내야 r을 세타에 대해서 표현할 수가 있다. 자, 유리화를 하면 분모는 그대로 제곱 마이너스 제곱. 그래서 얼마? r. 그 분자에 r이 있어. 그리고 2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루트 4분의 1 마이너스 r. 요렇게 생기네. 그죠? 그래서 r은 없어지고, 내가 원하는 루트의 4분의 1. 아마 요런 연산하면서, 아우,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을 했을 거야. 그죠? 지저분한데, 어쨌든, 선생님이 풀어줄 B 방법을 주목하기를 바래요. 자, 루트의 4분의 1 마이너스 r에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세타. 그래서 제곱해서 r을 이제 드디어 찾아내네. 그죠? 그러면 r은, 한 번에 할라 했더니, 역시 계산은 침착하게 해줘야 돼. 2분의 1에 마이너스 2분의 세타의 제곱. 이렇게. 그래서 r 자리에 집어넣자. 계산할게요. 리밋. 세타가 양의 무한소로 갈 때, 세타 제곱분의 분자. 탄젠트 2분의 세타가 있는데, 그놈도 그냥 2분의 세타라고 해줄까요? 상관없잖아. 같은 놈이니까. 그지? 오케이. 자, 그리고 빼. r을 빼주면 빼기 잘 봐야 되겠네. 4분의 1에 빼기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세타의 제곱. 요렇게 돼 있다. 네. 나왔네요. 이 4분의 1하고 안에서 나오는 4분의 1 없어질 것이고, 요 안에서 2분의 세타가 마이너스 2분의 세타 플러스 2분의 세타 빼기 2분의 세타 해서 2분의 세타 사라지고 분자가 몽땅 없어지면 하나만 딱 남네. 4분의 세타 제곱. 오케이. 답은 4분의 1. 이렇게 찾으면 되겠다. 요게 29번. 열심히 계산해서 푸는 문제인데, 열심히 계산하는데 보조선이 제대로 들어가야지만 내가 원하는 길이에 대한 관계식으로부터 그 길이를 찾아낼 수가 있어. 세타에 대한 식으로. 그죠? 그럼 보조선이 어떻게 들어가나 거기에 여러분들은 주목을 해야 돼. 접근법을 선택해야 되는데, 선생님이 어떤 보조선을 넣었냐? 원과 원이 나오면 중심 간 거리 반드시 보조선으로 들어가야 하고, 접선이 보이면 중심과 접점을 연결해라.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보조선이야. 알겠죠? 그리고 문제에서 준 2분의 세타? 오케이. 두 접선이 있을 때 중심과 이으면 2분의 세타인데, 탄젠트가 보이니까 끝까지 끌고 가서 여기서 이렇게 탄젠트를 만들어주는 문제 속에서 힌트를 얻는 접근법을 문제가 알려주는 거니까, 이렇게 보조선을 그려서 만들어주면 그냥 계산하는 문제가 바로 A 방법. 됐죠? 자, 선생님은 B 방법 한번 해볼게요. B 방법. 자, 29번의 B 방법은 극한의 압도적인 개념으로
리밋 세타가 0으로 간다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파악해서 한번 해주면, 자, 반원이 있고 지름이 1이다. 됐죠? 그러면 요렇게 한번 이렇게 그려볼게요. 그러면 너가 세타일 때이 길이 뭐지? 이거? 요거? 사인 세타. 1에 대한 사인 세타. 그리고 여기서 탄젠트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게 바로 삼각함수의 극한이 나한테 주는 개념인 거야. 너가 탄젠트 세타. 삼각함수의 세타분의 사인 세타는 1로 간다. 세타분의 탄젠트 세타는 극한값이 1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야? 라고 했을 때 세타가 0으로 가면 사인 세타, 세타, 탄젠트 세타가 다 같아져 간다라는 얘기니까 사인 세타와 탄젠트 세타 사이에 껴있는 요놈까지 세 개가 몽땅 같아져 간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내접했던 원이 우리의 그림 속에 저 호에 접하고 있지만 세타가 0으로 가는 상황에서는 현에 접한다 해도 상관이 없고 탄젠트에 접하고 있다라고 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지. 왜? 어차피 위에 있는 직선이 1을 향해 1과 거의 붙은 것처럼 보이는 순간, 즉 평행인 순간을 향해 다가가기 때문에 아, 안에 내접한 원은 결국은 현에 접하든 호에 접하든 접선에 접하든 같은 거구나 라는 걸 삼각함수의 극한이 알려주는 거야. 근데 우리 기하학적으로 말이야. 우리 문제에서 자, 보조선은 어쨌든 들어가야 될거 아니야? 원을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려진 그 원을 요렇게 그려놓고요. 호에 접해 있어 지금은. 이렇게 접해 있다. 자, 그러면 완전히 컴팩트하게 이 문제를 풀려고 할때 분자의 탄젠트 2분의 세타 마이너스 F 세타 그 자체가 기하학적으로 어디 있는지를 선생님이 먼저 찾았다 이 말이지. 문제를 볼때 탄젠트 2분의 세타 어떻게 하면 나와? 라고 했을 때 탄젠트 2분의 세타 중심 지나가. 그럼 여기 2분의 세타야. 그럼 당연히 어디가? 여기가 바로 탄젠트 2분의 세타야. 오케이. 거기서 뭘 빼라는 거야? F 세타를 빼라는 거야. 극한의 상황에서 F세타를 빼라고? 그럼 F세타는 지금 누구냐면 직각으로 내렸을 때 너가 F세타야. 그러니까 탄젠트 2분의 세타 마이너스 F세타는 그대로 평행으로 가져와서 지금 보이는 요 짧은 길이 이게 바로 요 길이 사실은 우리 문제 분자에 들어가 있는 탄젠트 2분의 세타 마이너스 F세타가 바로 이 길이가 되는 거야. 그럼 기하학적으로 극한의 모습에서 이 길이는 얼마를 향해 가는지 찾아내면 되잖아. 그죠? 그런데 잘 봐. 세타가 점점 0으로 가는 상황에서, 오케이? 점점점 0으로 가는 상황에서 위에 있는 반지름, 이 지름과 그 위에 있는 이 현이 같아져 가기 위해서 다가올 테니까 우리가 늘 그리던 극한의 상황은 여기가 1이고, 위에도 1을 향해 평행을 목표로 다가오고 이게 현이면서 호이면서 접선이야. 그러니까 사인 세타일 수도 있고 세타일 수도 있고 탄젠트 세타일 수도 있어.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가는 원은 현에 호에 접선에 내접했을 때 이런 모양이 될 것이고 F 세타는 결국 2분의 세타가 되는 거란 말이지. 알겠습니까? F 세타는 2분의 세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된다고. 아, F 세타가 2분의 세타야. 그럼 보세요. 지금 요 노란색 요 수직 요게 바로 F 세타의 중심, 고 작은 내접원의 중심에서 접점까지 수직으로 이은 요게 F 세타고 그리고 이걸 탄젠트 세타, 세타, 사인 세타 그놈에게 직각으로 이은 요 길이도 결국은 F 세타일 거 아니야? 똑같은 반지름이니까. 그래서 결국 뭐 하고 있는 거냐면 잘 보세요. 여기가 2분의 세타지. 2분의 세타. 말은 많지만 개념을 아는 학생들은 너가 2분의 세타야. 그럼 너도 2분의 세타야. 목표의 상황에서 말이야. 저 목표의 상황에서 너 자체가 뭐라고? 2분의 세타라고. F세타인데, F세타가 될 놈이 요게 F세타인데 그거 자체가 2분의 세타라고 지금. 너가 2분의 세타. 그런데 거기에 이 길이를 찾아내는 거잖아. 극한의 상황에서는 이 길이가 뭐가 되는 거냐면 2분의 세타에 다시 한번 탄젠트 2분의 세타를 해주면 된다 이 말이지. 이거지, 이거. 오케이? 지금 보이는 요 작은 직각 삼각형의 높이를 구하겠다라는 생각이 1단계. 요 사이에 있는 2분의 세타가 점점 0을 향해 가면 요 길이 자체가 F세타가 되는데 너는 F세타가 돼. F세타가 극한값이 얼마야? 2분의 세타. F세타의 극한은 2분의 세타.
오케이. 그럼 2분의 세타에다 다시 한번 탄젠트 2분의 세타를 곱해서 요렇게. 그러면 2분의 세타 곱하기 너는 극한에서 어차피 2분의 세타니까 다시 한번 2분의 세타. 이게 바로 분자에 올라가는 자체가 4분의 세타 제곱. 요렇게 되는 거라고. 알겠습니까? 이거예요, 그냥. 이게 바로 극한의 개념을 사용하는 거. 나한테 주어진 세타라는 중심각과 그에 해당하는 세타, 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가 같아져 간다라고 하는 삼각함수의 극한의 식이 나한테 주는 그 개념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냥 문제를 푸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보고, 와, 진짜 저런 생각을 쓰면 어떻게 해요? 라고 의아해 하겠지만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런 개념적 접근, 늘 이야기하는 개념적 접근이라고 하는 건 정확한 정의와 개념을 뜻으로 받아들이고 문제를 풀때그 뜻을 이용해서 푸는 거. 그게 바로 개념적 접근이고 그게 가장 짧고 가장 정확한 컴팩트한 풀이를 만들어낸다는 걸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 29번을 통해서 배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30번 해볼게요. 자, 30번. 정의역이 0과 8에서 주어져 있다. 정의역은 0과 8 사이고,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모든 연속함수, 연속해서 fx를 쭉쭉 그려라. 연속함수다. 그리고 0에서 8까지 fx dx라는 정적분의 최대값. 함수가 되도록이면 높이 그려지면 좋겠어. 정적분의 최대값을 찾으니까. 자, 그리고 가부터 한번 볼게요. f빵은 1이고, 자, 가 조건. f빵은 1이다. 그리고 f의 8은 10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니까 시작점과 0에서 8까지 보라고 하는데 시작점 0,1 지나라고 주는 거고 마지막 8에서 끝점 100을 넘어가면 안 돼라는 조건을 주는 거네요. 자, 나 봅시다. 30번 문제를 틀렸다면 99점 아니 99% 정도가 아마도 말을 이해 못해서 틀린 거야. 이나 조건을 이해를 못해서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린지를 못 받아들여서 정확도 있게 주는 조건 하나하나를 소중히 뜻으로 받아야 되는데 무시하는 거야, 막. 위쪽에 있는 조건 보고, 아유, 주기 함수. 이게 주기 함수다라고 확신하고 그냥 막 뿅뿅 그리는. 이런 수학적 언어의 소통을 정확하게 하지 않았을 때, 조건 하나하나를 무시했을 때, 그럴 때 해석이 불가능했을 거고, 그러면 이 문제가 원하는 그래프가 결코 나오지 않았을 거다. 그래프 개형 잡아내고 그 개형 속에서 정적분 구해내면 되잖아. 그죠? 그래프 찾으라는 건데, 그래프 알아야 적분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주어진 정보로부터 이 그래프는 도대체 어떤 놈인지를 찾아내야 된다고. 근데 정보가, 이 주어진 정보가요, 굉장히 정말, 그냥 깨끗해. 군더더기가 하나도 없어, 30번이. 좀 틀린 여러분들에게 지금 오답률이 90% 정도까지 올라가던데, 90%까지 틀린 학생들에게 굉장히 미안한 얘기지만, 반성해야 되는 것이, 이렇게 깨끗한 조건을 줬는데 못 알아봤다. 둘중 하나예요, 둘중 하나. 정말, 정말 수학 공부를 너무 안 해서, 이게 뭔 소린지 전혀 못 알아봤거나, 정말. 공부를 안 해서 못 알아봤거나, 공부를 충분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공부를 많이 한 학생들은 의뢰의 보던 조건일 거라고 치부한 거. 이럴 거야 라고 생각한 거, 아마. 조건 사소한 거 하나하나 다 뜻이 있는 건데, 무시한 거. 그게 못하는 학생들은 아예 해석이 안 됐을 거고, 잘하는 학생들은 본인이 원래 풀던 대로, 원래 해석해서 나오던 문제의 조건일 거야 라고 생각한 거, 치부한 거가 아마 잘못일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간단한 F에 K 플러스 T가 FK다 라고 하는데 그 T 값이 0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애라고 했을 때 이게 뭔 소린지를 모르겠으면 정말 성실한 자세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T에 1 한번 넣어볼까? 1까지 간대니까? 그럼 F의 K 플러스 1은 FK야. 근데 그 K는 정수라니까 어떤 정수 K에서의 함수 값이 하나 결정됐다면 1 진하가 있는 함수 값도 그 값이랑 같아야 돼. 여기까지만 보면 주기 함수인데 그 T가 1 밑에, 1 이하의 모든 값을 포함하고 있으니까 T 자리에 0.9가 들어가. 그럼 아까하고 똑같이 어떤 정수의 함수 값이 결정됐는데 1 지나서도 함수 값이 같아야 되지만 0.9 떨어져 있어도 함수 값이 같아야 된대. 0.8 떨어져 있어도 함수 값이 같아야 된대. 0.001 떨어져 있어도 함수 값이 같아야 된대. 이건 무슨 함수야? 상수 함수죠. 어? 상수 함수란 얘기야. 어떻게?
어떤 FK라고 하는 K, FK라는 정수 K 값에 대한 함수 값이 하나가 결정되면 그 뒤로 구간 1 동안은 계속해서 같은 함수 값을 가지는 상수 함수다. 아, 어떤 정수점이 하나 결정되면 정수점, K, FK를 정수점이라고 할게요. 정수점이 결정되면 그 이후 구간 1에서는 무슨 함수? 상수 함수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잖아. 그죠? 오케이. 자, 두 번째 조건 잘 보세요. F의 K 플러스 T는 2의 T제곱에 F의 K. 그 T도 역시 0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다. T를 K, FK가 결정된 상태에서 T를 0에서 1까지 0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을 때의 이 함수를 쫓아간다. 이 말이니까 구간 1에 대해서 하나의 정수점 이후 구간 1에 대해서 함수를 결정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선 뭘로 결정해주냐? T에 1을 성실하게 한번 넣어보. 이 정도 시간 되잖아, 30번에. T에 1 넣었더니 몇 배가 돼? 두 배가 돼. 아, 0,1에서 1,2로 뛰어야 돼? 여기서 출발한다면 2,4로 뛰어야 돼? 이게 무슨 함수지? 지수 함수야. 밑이 얼마인? 2인. 지수 함수. 그 지수 함수임을 확실하게 한방더 확인사살 시켜주는, 확실하게 한번더 있으면 발음이 잘안 되네요. 무슨 말을 할지 모르겠는데, 확실하게 한번 더, 뭐 한다고 하죠? 확인시켜주는 게 바로 우리가 지수 함수가 가지고 있는 성질 중에 굉장히 많이 본 게, 정의역에 k 플러스 t가 들어가. 그때 각각의 밑에 t와 k가 찢어져서 곱해지잖아. 지수 함수가 가지고 있는 성질이잖아. 정의역에 k 플러스 t가 들어가면 각각으로 쪼개져서 곱해지는 함수. 아, 그 성질 그대로 표현해 준 거구나, 여기다가. 오케이. 두 배씩 증가해 가면서 함수가 이런 성질을 보이고 있다. 이건 무슨 함수? 어떤 정수점 기준 그 왼쪽 구간 1, 오른쪽으로 구간 1에 대해서 내가 넣을 수 있는 또 하나의 함수는 여기 있는 상수 함수이거나 또 하나는 정수점 결정이 되면 그 이후는 y는 2의 x제곱 함수가 된다. 이 말인 거잖아. 이두 마디를 알아들었으면 0에서 8까지를 2의 x제곱 또는 상수함수로 채우는데 그 아래쪽 정적분이 가장 크려면 어떻게 채워야 되냐, 8칸을. 그걸 고민하면 되는 거잖아. 그런데 단 미분 불가능점이 몇 개? 두 개. 그래서 2스텝. 이게 선생님이 6평 대비 특강했을 때요. 작년 6평 30번에 나왔던 문제, 기억나? 작년 6평 30번에 나왔던 문제. n에 대해서 점 4개를 n에 대한 식으로 주고 점 4개 찍어 놓고 그 사이사이 칸을 채우고 있었잖아. 홀일 때, 짝일 때 다른 성질을 보이고 이 직선 함수의 가운데 이차 함수 들어가는 그런 문제하고 완전히 똑같은 문제죠. 그 문제랑 똑같은 문제야. 주는 방법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 문제는 함수 점들을 찍게 하고 f'이라는 미분 계수가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아. 그런 조건이 있던 게 작년 6평 30번이고, 얘는 상수함수 또는 지수함수야 라는 걸 상수함수가 가지고 있는 성질과 지수함수의 성질로서 보여주는 거고, 어쨌든 그래프 개형을, 그래프를 잡게 하는 조건이 주어진 똑같은 30번 문제. 느끼겠어요? 우리가 했었던, 특강에서 했었던 그 30번이랑 똑같다는 걸. 그래서 그때도 선생님이, 선생님 아직 문제 하나도 안 풀었어. 30번 정복기 특강 할 때, 6평 대비로 했을 때, 말만 많이 했지, 아직 문제 안 풀었어. 그것처럼. 말은 많은데 아직 아무것도 안 했잖아. 파악하는 거야, 파악. 그리고 정적분이 최대가 나오기 위해서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나 생각해 보면, 자, 1, 2, 3, 4, 5, 6, 7, 8. 100을 넘어가선 안 돼. 우리의 함수 값을 빵빵하게 올려주는 건 당연히 지수 함수잖아, 그죠? 이 이과생들이 8칸 중에 미분 불가능점이 두번 있다고 하니까 지수함수로 가다가 상수함수 한번 돼, 다시 지수함수. 이렇게 함수를 두번 바꿀 수 있어. 바꾸는 순간마다 미분 불가능이 나올 테니까 함수를 두번 바꿀 수 있어. 두번 바꾸는
바꿀 수 있어라는 걸 알고 그리는데 그 두 번 바꿀 때 대부분 상수함수로 연결하다가 잠깐 지수함수 갔다가 다시 상수함수로 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최대한으로 끌어올리는 거죠. 지수함수를 통해서 함수값을. 그랬을 때 한 칸 지나갈 때마다 지수함수가 여기 0,1에서 출발하니까 한번 이런저런 걸 해보는 거야. 지수함수가 한 칸 지나갈 때마다 2, 여기 1,2, 4, 6, 8, 아, 6은 아니죠. 2, 4, 8, 16, 32, 64까지 가고 나면 이렇게 6번 끌어올리고 나면 2배씩 끌어올리고 나면 100을 넘어, 그 다음 128, 100을 넘어간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사이사이 들어가되 지수함수가 6칸보다 더 많은 칸의 지수함수가 선택될 수는 없다. 아무리 올라가도 출발이 1,0이기 때문에 최대 6칸까지 지수함수가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 두 칸이 바로 상수함수면 되는데 가장 큰 건 이렇게 쓱 올라가서 여기서 상수함수 만들어주면 되겠네. 여섯 칸은 지수함수, 두 칸은 상수함수. 이게 아마 최대가 아닐까. 근데 이건 우리의 다 조건을 만족시켜주지 못하죠. 다 조건에 뭐라고 돼 있어? 미분 불가능점이 두 개여라. 이건 함수를 한 번만 바꿨잖아. 한 번만. 그러니까 미분 불가능점이 한 번이잖아. 그죠? 그래서 아, 한 번 더 지수함수가 나와야 된다면 이 두 칸을 최대한 상수함수로 앞으로 땡기는 거니까 앞으로 그럼 이렇게 가볼까? 이렇게 가서 여기서 두 칸 가고 그다음 이렇게 올라가면 되겠네. 64까지. 그쵸? 그리고 이렇게 가면 이게 얼마가 나오나 한번 계산을 해보는 거죠. 이렇게 갔을 때 두 번 변환에 상수함수를 최대한 끌어올려서 마지막에 했을 때는 다 조건을 만족시켜주지 않으니까 아쉽지만 앞으로 한 칸 땡겨서 이렇게 갈 수 있다.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아마 127이 나와. 근데 이렇게 갈 수도 있지만 또 갈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게 있냐면 보세요. 두 번 바뀌어야 돼. 그런데 좌우 시작할 때와 마지막에 똑같은 함수가 두 번 들어가면 총 이렇게 두 번 바뀌지만 이 안에 상수함수가 떨어져서 들어갈 수도 있잖아. 이렇게 앞에 상수함수가 한번 들어가고 여기서부터 쭉 올라가서 어디까지? 여기서 상수함수 하나 들어가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여섯까지 들어간 다음에 가는 여기가 7,64까지 여기서부터 여긴 1,1 상수함수 한 칸 들어가고 마지막 한 칸에 상수함수가 갈 수 있는 이런 방법도 물론 있잖아. 그죠? 이렇게 한번 해서 계산해 볼 필요도 있죠. 왜냐하면 미분 불가능점이 두 개다라는 걸 만족시켜주는 또 하나니까.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초월함수가 만들어내는 정적분하고 상수함수가 만들어내는 정적분을 함부로 비교할 수가 없죠. 초월함수가 만들어내는 정적분은 정말 정적분으로 적분을 이용해서 계산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계산했을 때 이게 아마 빨강이 128을 만들어낼 거야. 이렇게. 역시 두 번 함수를 변화시키면서. 됐죠? 이렇게 두 칸을 가장 마지막에 넣으면 일단 1단계는 뭐 당연히 잔소리 무지하게 했고 2단계에서 마무리까지 지어야 되는데 이 2단계는 선생님 봤을 때 저 1단계가 안 돼서 못 푼 거지. 1단계 넘어서서 2단계에서 틀린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2단계까지 오면 거의 다 푼다라고 봐야 돼. 여기서 127 써가지고 틀린 사람들 아깝긴 하지만 저 1단계를 통과해 왔으면 거기까지가 대단한 거야. 수학적 언어의 소통을 정확히 해서 그래프 개형 잡았으면 되는 거예요. 그 뒤쪽을 조금 더 집중 있게 끝까지 정확도 있게 풀어내는 연습으로서 마무리 짓는 그런 어떤 능력으로 점수를 준다면 뭐 어쨌든 답 안 나오면 틀리는 거니까 부분 점수가 없는 거니까 마지막 부분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면 파랑이 이렇게 마지막에 상수함수가 들어가면 아마도 최대값이 나올 것이다. 매우 좋지만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다 조건을 위배한다. 그래서 안으로 끌고 들어간다.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뭐 다 조건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에게 그냥 문제로 주어졌으면 훨씬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미분 불가능점 상관없이 그냥 문제로 주어졌으면 훨씬 좋았겠다. 왜냐하면 저 1단계에서 일단 수학적 언어와의 소통을 했고 마지막에 요거 탁 집어넣으면 요거 굉장히 큰 수가 나오죠. 상수분만 해도 128이 나오니까 그죠? 128에 앞에 있는 정적분 더해서 답이 나오도록 했으면 그 정도 마무리면 되는데 그렇게 했을 때 불안감이 있었을 거야. 출제위원들이 여기 다 맞으면 어떡하지? 또 100점이 많이 나오면 어떡해? 라는 생각을 하고 오케이 미분 불가능점 두 개 집어넣자.
그랬을 때 학생들이 아 여기 안 돼, 그럼 안으로 끌어. 이렇게 끌어 넣었을 때 이 두 개가 그대로 이동해서 안쪽으로 가는 건 무조건 값이 낮아지는 거니까 요거를 최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나머지 한 경우, 두 개가 같이 이동하는 경우가 아닌 상수항이 먼저 마지막 이렇게 나온 경우도 우리의 문제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마지막을 체크했을 때 1 차이가 나죠. 128, 127 이렇게. 그래서 128이 최대구나라는, 마지막에 요게 조금 선생님 봤을 때는요, 여기 문제들이 마무리해서 다 약간 치사한 느낌이 좀 들어. 약간 치사한 느낌. 하나 하면 아차 하는 문제의 큰 맥락하고 상관없이 마지막에 아 이거 100점 나오면 어떡해 라는 어떤 압박감을 조금 가지고 문제를 낸 게 아닌가 싶은데 요걸 B형 학생들이 잘 감안하고 수능 보러 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난이도는 올려야겠고 학생들이 공부한 수학이라는 학문은 변하지 않았고 수능 출제 의도는 당연히 단원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일 거고 그러면 출제위원들이 할 수 있는 건 껍질을 화려하게 싸는 거 혹은 정확도 있게 마무리 짓지 않으면 아차하면 틀릴 수 있게 만드는 거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의 희망은 그래도 껍질 벗기면 뭐 새로운 게 아무것도 없잖아. 우리의 희망은 개념인데 마지막까지 확실하게 딱 답으로서 찍어주지 않으면 틀릴 수 있다라는 게 또 우리의 조심해야 되는 점으로서 이제 6평에서 교훈으로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죠? 자, 일단 여기까지 29번, 30번 선생님 해설을 잘 이해하고 다시는 이런 문제에 당하지 않도록 합시다. 9평에서 또 만나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